소리를 좀만 줄일 수 있어요? 반주 소리만? 반주 소리만? 감사합니다. 원래 가수가 신곡을 부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대 반, 걱정 반인 마음으로 좀 불러요. 왜냐면은 혹시라도 좀 반응이 조금 안 좋으면 어떡하지? 약간 좀 박수를 좀 덜 나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니까 일부러 각도 맞춰서 보시려고 그 세 누나들은 거기 계단 위에서 서서 보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원래 딱 그 각도에서 봐야 좀 잘생겨 보이긴 해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우리 노래 잘한다는 소리보다 잘생겼다는 소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우리 또 앞에 이렇게 찬이 사랑 우리 끝나고 나면 또 뒤에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도 김수찬한테 푹 빠지시 않을까? 아니 빠지면 안 빠지는 거죠? 하여튼 감사합니다. 하여튼 마지막 사랑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아유 감사해요. 그것도 어디서 받아오셨던 그거를 또 돈을 갖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. 또 김수찬 하면은 또 흥 아니겠습니까? 또 흥하면 김수찬이고요.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 다음 곡부터는 이제 흥 넘치는 곡들 딱딱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곡 밀어넣지 다음 곡? 맞아. 무슨 기억력이 점점. 자, 이 노래를 귀여워. 물 한 모금 마시고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노래를 하니까 이게 약간 기관지가 놀랬나 봐 살짝. 네, 마중물을 또 한다. 여러분들하고의 첫 만남을 그렇게 아이 너무 좋아하시네. 컬 잘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누나도 잘 들어가셨어요. 네.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선곡입니다. 주현미 선배님의 첫 점.